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작년에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를 대거 사들이면서 유럽 시장 문이 활짝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무기 체계가 나토 표준 무기로 자리 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방산 업계에 따르면 카이가 만들어 폴란드에 납품한 FA-50GF가 지난 16에서 17일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열린 나토 데이즈 2023에 참가해 국산 항공기의 위상을 드높였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한국산 항공기가 나토 공식 행사에 참석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으로 폴란드와 작년 9월 FA-50 수출 계약 체결 후 불과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 더 값지다는 평가입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나토 데이즈 2023에서는 체코를 포함해 미국, 영국 등 나토 회원국 16개국과 브라질,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운용 중인 각종 군용기의 전시 비행 군사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올해는 폴란드가 나토 데이즈 2023 특별 파트너 국가로 참가했고 폴란드 공군에 납품 중인 FA-50GF가 전시돼 나토 회원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특히나 폴란드 수출형 FA-50GF 1호기, 2호기는 지난달 있었던 폴란드 국군 이날 행사 때 유럽 하늘에 첫 비행을 선보인 후 폴란드 주력 전투기인 미그-29를 대체하는 핵심 기종으로 주목받아 더욱더 기대를 모았습니다. 현재 카이는 폴란드의 FA-50-48대 대규모 수출을 체결한 후 역대 최단기간 납품을 진행 중으로 올 연말까지 FA-50GF 12대를 우선 납품하고 나머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FA-50PL을 2025년 하반기부터 납품할 예정입니다. FA-50PL은 기존 폴란드군의 주력 기종이었던 미그-29보다 공대공, 공대지 무장 능력이 뛰어나며 A4 레이더와 데이터링크를 이용한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과 공중급유 기능 등 높은 작전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다른 나토 회원 국가들이 운용 중인 F-16, F-35 전투기와 높은 호환성을 자랑하는 데다 가성비 높은 운용 유지 비용으로 최근 유럽 시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이는 이런 강점을 내세워 폴란드를 유럽 시장 마케팅 거점으로 삼고 유럽 내 노후 전투기 교체 수요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FA-50의 영역을 확장시킨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산화율 65%이던 FA-50이 이제 거의 100%를 향해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유럽 방산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방산 무기 수출 기록을 세운 대한민국은 올해도 한바구음을 계속 터뜨리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국산 무기 수출은 바로 지난 5월 말레이시아에 FA-50을 수출한 사례로 올해도 꾸준한 성과를 보이며 한국 방산의 저력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서 카이는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국제해양항공전시회 리마 2023에서 초음속 경공격기 FA-50 18대의 수출 최종 계약식을 진행하며 또 한 번의 성과를 냈습니다. 계약액은 총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 규모로 강구영 카이 사장과 다토시리 뮤에즈 말레이시아 국방사무차관이 계약서에 서명했고 이 자리에 우리 국방부와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도 함께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카이와 체결된 FA-50 계약은 말레이시아 국방 획득 사업 중 최대 규모라 현지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엄청난 환대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앞서 2월 카이와 FA-50 18대 도입 본 계약을 맺은 말레이시아는 이번에 최종 계약을 마무리했는데 이것 말고도 18대를 추가 도입하는 2차 사업까지 계획하고 있어 카이의 말레이시아 FA-50 수출 물량이 최대 36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듯 폴란드에 이어 말레이시아 역시 한국산 항공기의 우수한 성능과 가성비 높은 운용 유지 실적이라는 매력에 완전히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필리핀에서 말레이시아가 FA-50 도입 계약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엄청나게 초조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 역시 현재 신형 전투기 구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 잠재적 적국인 말레이시아의 선택을 보고 엄청난 전략적 부담을 느끼는 등 자신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언론이 필리핀의 FA-50을 적극 추천하며 이것 말고 더 나은 최선의 선택지가 없다고 극찬했다고 해 앞으로 있을 필리핀의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12일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말레이시아가 FA-50을 구입해 전력을 한층 더 높였다면서 이에 따라 필리핀은 말레이시아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남쪽 국경을 지키기 위해 공군력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이런 분석은 필리핀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재 필리핀은 말레이시아와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 말레이시아의 전투기 증강에 대해 엄청난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필리핀 군 전문가들은 FA-50의 경우 팬텀 스트라이크를 탑재할 수 있어 항공기 핵심 성능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된다며 FA-50은 공중급여 능력, 중장거리 공대공 교전 능력이 뛰어나 필리핀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성능을 압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는 총 36대의 FA-50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 때문에 필리핀도 FA-50 동급의 신형 전투기를 최소 30대는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상황을 보면 신형 전투기 도입이 여러모로 쉽지 않은데 현재 필리핀군은 약 10억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신형 전투기 12대를 구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필리핀은 미국 록히드 마틴의 F-16V와 스웨덴 사브의 자스-39 그리펜을 도입하는 걸 두고 저울질하는 분위기였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자스-39 그리펜 중고를 도입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말레이시아 소식을 듣고는 FA-50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 등 필리핀 군 내부에서 FA-50에 대한 호평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항공 전문 매체 캐벅에 따르면 코너 안소니 켄네스 필리핀 공군 중장은 FA-50은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다목적 전투훈련기라며 고성능 전투기에 대한 컨트롤과 조종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항공기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사실 필리핀으로선 그리펜 중고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구형 버전이기 때문에 일단 전자장비 성능에서 FA-50을 따라올 수 없는 등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렇듯 앞서 말레이시아가 FA-50을 도입하면서 필리핀도 같은 기종을 도입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은 전투기 엔진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지난해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 됐는데 여기에 더해 최근엔 전투기 엔진 개발에 필요한 APU 장치 국산화에 나선 겁니다. 방산 업계에 따르면 KF-21의 심장인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조립과 생산을 맡았는데 GE와 기술 제휴를 통해 통합 엔진 개발을 함께했고 현재는 핵심 부품 국산화를 추진 중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엔진에 대한 생산 기술과 부품 확보에 대한 상당한 국산화를 이뤄냈으며 엔진 시동을 위한 공압을 생성하는 보조동력 장치인 APU를 개발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KF-21에 GE의 F414 엔진 2기가 탑재됐지만 앞으로 하나는 항공기용 APU 보조장치에 사용되는 커버 샤프트 방식의 고출력 장수명 엔진의 자체 개발을 통해 KF-21 엔진 국산화라는 원대한 꿈을 이루려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전투기 엔진 부품을 개발하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속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ADD가 개발 중인 항공용 가스터빈의 핵심 고온 부품인 블레이드와 베인을 제작해 2027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두산에 따르면 블레이드는 가스터빈 중심축에 연결돼 같이 회전하는 날개로 블레이드 사이에 고정된 날개를 베인이라고 하는데 베인은 블레이드 통과 후 흩어진 기류를 다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용과 발전용 가스터빈은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 원리와 구조가 유사한데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발한 발전용 가스터빈은 항공용 엔진까지 확장시킬 수 있어 국산 엔진 개발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항공용 가스터빈 개발에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투기 엔진의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방산 기술력이 전진할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무인기용 TIT-1800K급 터보팬 항공엔진 저압터빈 내열압금 및 코팅 기술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029년까지 4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과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R&D 기관과 연구개발에 나서는데 섭씨 1500도까지 상승하는 항공엔진 초고온부에 사용할 내열압금을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추후 다양한 형태의 무인기뿐 아니라 유인전투기의 첨단 엔진을 비롯해 민수용 항공엔진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FA-50 국산 엔진 성공에 이어 KF-21 전투기까지 한국산 엔진으로 교체하는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이번에 한화에거는 기대가 큰데 그것도 그럴 것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지난 40년간 9,800대 이상의 항공엔진을 생산해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는 1000마력급 무인기 엔진 핵심 부품을 1000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장수명 엔진 소재, 7월부터는 전량 수입해온 전투기 엔진용 인코넬 718 소재 개발에 나서는 등 항공 엔진 기술 국산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도 항공기 엔진을 국산화해 자주국방은 물론 우리 방산이 글로벌 시장의 이름을 더 드높이는 그날을 꿈꾸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